아프신 거예요. 효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만 그 질환에 대해서 파악만 해도 뭐 치료는 절반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금방 건강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를 좀 봐주시죠. 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건강한 척추를 지켜낼 수 있는 핵심 처방전을 연령대별로 우리 교수님 두 분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볼까요? 10대와 20대 자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예요. 양 어깨로 매는 가방 사용하시고요. 아.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50분 공부하면 10분은 스트레칭을 해라. 네, 어깨를 이제 가방을 한쪽으로 매게 되면 아무래도 정면에 봤을 때는 그 측면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적인 외력이 작용해서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 어깨로 매는 그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때도 너무 무거운 그 가방을 들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 체중의 한 10% 이하로 무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래 보면 엎드려서 뭐 자고 이런 습관이 많이 있는데 잠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내로 짧게 눈을 붙이고 하다가 다시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참고로 직업적으로 나쁜 자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자세를 취할 때 15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5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50분 정도 공부를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시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1시간에 한 10분 정도는 반드시 일어나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움직여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10대, 20대 자녀에 이어서 30, 40대 어머니들의 척추 건강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닥에 앉아서 집안일 하지 마라. 그리고 같은 동작을 오랜 시간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도 해라. 집안 살림으로부터 좀 멀어질 필요가 있네요. 남편이 해줘야 되나? 예, 그 안 하면 좋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40대 어머님의 가장 큰 척추의 악화 원인은 집안일 할 때의 자세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빨래를 개구를 때 양반다리, 반찬할 때 양반다리 하고 꼭 오랫동안 하거나 양반다리. 또 특히 바닥을 닦을 때 성격상 쭈구리면서 뽀득뽀득 소리나게 닦으시는 분들 그래야 주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밀대 정도로 미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제 말 안 듣고 꼭 양반다리하고 빨래 개고 반찬 만들고 뽀득뽀득하고 밀고 이러면 시간 문제지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가 있지만 필연적으로 척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력이 떨어지고 또한 체중이 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하시고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 걷기, 가벼운 조깅 같은 걸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집안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